소극적의 사고방식이 있다고 하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상황을 합리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킨 다음 후회를 하죠. 그러면 술을 끊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나는 술을 마실 수밖에 없어 라고 자신을 합리화시키죠. 사이비 종교도 똑같습니다. 죽지 않는다던 교주가 사망하거나 교주의 부도덕한 행위가 드러났을 때 탈퇴를 하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지만 그 단체에 남아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를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종교 중독은 사이비에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도 이 종교 중독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목사의 부도덕한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보호하는 신도들의 모습이죠. 이미 목사가 자신의 신앙에서 무너지면 안 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참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린 경우죠. 이것을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